오늘부터 불법 공매도가 이제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이 이제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재 기자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5월 3일입니다. 대형주의 공매도 재개 코앞에 지금 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와중에서 정부가 먼저 이제 관련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슈는 이미 접하셨을 법한데 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딱 이제 시행이 되는 날이라서 주요하게 이제 부각이 된 그런 시점입니다. 골자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좀 대폭 강화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그리고 처벌이 이제 대폭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소유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 네. 먼저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되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갚는 그런 방식인데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엄연히 국내에서는 불법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에 대해서 뭐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센 그런 지적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된 경우에는요. 네.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이걸 봐도 주문 금액 법이 안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네. 개정 안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의 3배에서 최대 5배라 된대요. 5배의 벌금이나 또 1년 이상의 그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제는 주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다루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요. 지금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이 안에서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일단 뭐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이제 마련됐지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규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종목을 샀을 때, 그러니까 공매도할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또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이게 이제 기간인데.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게 적발이 되면 5억 원 이하 또는 이제 부당이익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 지난해 3월 그 공매도가 금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시장 조성자는 허용에 대해서 개인 투자들의 반발이 꽤 컸습니다.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를 대상으로 해서 매도와 매수 효과를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촘촘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을 좀 제시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뭐 금융투자, 증권사 등을 얘기하는데 시장 조성자 역시 오늘부터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조성이 목적일 경우에도요.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대차거래 정보를 이제 뭐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요. 그 공매도를 주문할 때 메신저나 메일로 이게 수기로 작성해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함이고 만약에 이제 위반을 했을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그리고 개인은 3천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과태료가 이제 부과된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게 쭉 설명해드린 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분들은 사전 차단이 아니라 사후 적발 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현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쪽짜리 대책이다라고 하면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대형주 위주로 5월 3일째 재개가 되는 건데요. 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증시 영향도 좀 살펴봐야겠죠. 김종 기자. 네, 일정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금융위가 이제 지난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한 뒤에 5월 3일부터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분 재개를 하기로 네. 한 상황인데요. 네.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이제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를 해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5월 3일부터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은 전체 종목수의 이제 전체 코스피 종목수의 22%, 전체 시총의 88%를 차지하니까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LG화학 같은 네. 이제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전체 약 10%에 해당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들 종목 외에 나머지 이제 종목의 공매도 금지는 별도의 기한 없이 이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상황과 반응 등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매도 재개가 한 달, 그러니까 이제 거의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증권가에서도 이제 뭐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 이탈 현상이 발생하면 이게 일부 종목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분석입니다.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그간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움직임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신중하시라. 이렇게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